나는 1년째 백수다. 사실 호주를 2020년 3월에 떠나면서 2년 반 동안 백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핑계로 그렇게 백수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덕분에 한국에서 잘 먹고 잘 놀았다. 그리고 2020년 12월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프랑스에 왔다. 그 이후 5개월 동안 잠깐 레스토랑에서 일한 것 빼면 프랑스에서 총 1년 7개월 전 백수다. 나는 30대 중반인 나이에도 생리통이 심하다. 생리 첫날은 너무 피곤하고 배랑 허리가 아프다. 그래도 빈둥대는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뭐든 하려고 했는데 뭘 해도 생산적이지 못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아픈 나를 보았다. 이게 뭐하는 지랄인가 싶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생리 첫날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생리 첫날이 기다려진다. 아씨가 아싸로 바뀌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날이 있지 않나? 일어나자마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뭔가 우울하고 다운되는? 그런 날에도 침대에 박혀있으면 백수라 더 루저가 된 것 같다. 뭔가 더 박차고 나와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런 날은 그런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받아들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계획은 첫 번째, 잠옷으로만 생활한다. 두 번째, 먹고 싶은 걸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먹는다. 세 번째, 항상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써본다. 단, 솔직하게 멋있게 쓰려고 연병 떨지 않는다. 코끼리의 무덤은 없다라는 책을 다 읽는다. 지금 절정이라 졸라 재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의 도시 2를 본다. 아침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오렐리안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발 가라, 가. 신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은 올릴리안처럼 이것저것 관심 많은 사람한테는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안쓰럽고 미안하다. 근데 올릴리안이 재택근무를 하면 많이 치댄다. 시끄럽다. 날 귀찮게 한다. 그리고 계속 의식이 된다. 유튜브 쇼츠 하나 보고 있는 것도 뭐랄까 걸릴까봐 괜히 쫄린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오렐리안이 출근하는 게 더 고맙고 더 신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되겠지? 아 모르겠다. 성공한 이들을 생각해본다. 그들은 정말 하루도 이렇게 살지 않을까? 아 몰라. 오늘 하루쯤은 좀 해방되고 싶다. 뭔가 계속 억지로 열심히 살아야 할 것만 같은 느낌. 뭔가 뭐든지 감사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뭔가 죄인 같다는 느낌, 철없다는 느낌, 먹는 것도 조절 못하는 루저라는 느낌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사실 백수의 삶이 먹을 것이랑 잘 걸 걱정이 없으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나에게는 다행히 나 대신 돈 벌어오는 남편이 있어서 먹고 잘 것 걱정은 없다. 근데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 걱정이 있다. 요즘 어디나 마찬가지듯이 혼자 벌어선 택도 없다. 나도 일해야 한다. 이래야 하는데 내 불어는 아직도 shut the fuck up이다. 솔직히 맘먹으면 뭐 오늘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근데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다. 그리고 안 할 거다. 철딱선이 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호주 사는 내내 10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 웨이터로 7년 그리고 한국 레스토랑 3년 운영했다. 10년이면 뭐 충분하지 않았나 싶다. 나는 단 한 번도 요식업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적이 없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한 번도 내 하루에 내 삶에 신난 적이 없었다. 내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는 눈 뜨면 오늘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심장이 철컹했고 한숨부터 나왔다. 오늘 하루가 전혀 기대되지 않았다. 뻔한 얘기지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매 순간 했다. 요즘은 눈 뜨면 최소한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약간 설렌다. 그러다가도 금세 불안감이 덮쳐온다. 그럴 땐 빨리 일어나서 아침 루틴을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는다. 백수가 된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점은 항상 뭔가 쉴 자격이 없는 것만 같다.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오렐리아는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삔들삔들 비눙대고 있어서 되나 싶다. 항상 마음도 무겁다. 막 웃고 행복하다가도
뭔가 불안하다. 그래도 이러니저러니 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웨이터 할 때보단 레스토랑 사장일 때보단 한 2만 배 행복하다. 가끔 그냥 짜증나고 불안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 미래를 생각하면 뭐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마땅한 걸 못 찾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 빼고 엄청 생산적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나는 루저일까? 나는 왜 살도 못 빼지? 왜 이렇게 먹는 게 통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맛있지? 이 영화 재밌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빠져서 영화나 보고 있어도 되나? 이럴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거나 프랑스어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온전히 쉬고 싶다. 온전히 편안하게 즐겁게 쉬고 싶다. 가끔은 그냥 짜증도 막 내고 싶고 불평도 졸라 늘어놓고 싶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내 감정도 온전히 표현되지 못한다.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 먹을 때만큼은 난 자유다. 먹을 때만큼은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진다. 잡생각이 없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음엔 떡을 저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어묵을 밥에 싸 먹어야지. 아, 배추도 같이. 아, 졸라 맛있겠다. 국물도.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미쳤네, 이놈. 역시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게 짱이다. 이렇게 열심히 한 끼 맛있게 잘 먹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진다. 진짜 인생 뭐 별거 있나 싶다. 그래도 백수 기간 동안 나에 대해서 많이 안 것 같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잡생각이 난다. 나는 전형적인 E형 인간이어서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 대해 안 점은 나는 놀랍게도 은근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서 밥도 못 먹는 인간인 줄 알았다. 아, 그리고 내가 은근히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래서 단번에 남의 부탁이나 제안을 수락한 뒤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점. 그래서 수락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는 점. 요식업만이 나의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사진 찍는 걸 귀찮아해서 영상은 죽어도 못 만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컴맹이고 기계치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게을렀던 거고 기계 다룰 줄 모른다고 나 자신을 단정했던 거라는 것. 운동은 죽어도 매일 못할 것 같았는데 매일 하니까 나도 운동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진짜 완전 개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에 집중이 잘 되고 에너지가 많다는 것. 내가 말을 상당히 직선적이고 경솔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상당히 상처를 받고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런 경솔한 말들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너무 솔직한 건 어쩌면 이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것이 쿨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고쳐야 한다는 것. 말을 할 때 할까 말까 고민되면 안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 그래서 그걸 연습하니 필터 없이 말하던 습관도 고칠 수 있었다는 것. 술은 한 번 마시면 끝을 봐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습하니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술 없이 놀아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것. 술이 없어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도 나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일할 때는 저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나인데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받아들이고 욕심을 버리고 조금 놓자. 봉수아. 분수가 돌아왔다. 같이 있으면 치대서 귀찮지만 없으면 또 보고 싶다. 착하다. 그래도 이 분수를 보면 힘이 난다.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저녁에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참 귀했다. 오렐리안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행복해진다. 얘 덕분에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내일은 이제 좀 열심히 살아야 한다. 백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죄책감이 덜 드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일이 싫지는 않다. 그래도 내일이 기다려진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배우고 이해력도 넓어지지 않나 싶다. 지금 이 순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련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이제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다. 사이클. 이제 이거 할때 밥 사이클.